것 같구나. 국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들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이 작정하고 매수 운동을 벌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냉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스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뭐야? 그래서 그게 어쩐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6,700개의 매장을 두고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게임 소매 체인점이었어요. 게임스탑은 망해가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어요.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서 결제일 안에 다시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의 차익을 챙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죠. 망냉이라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망냉이 컴퍼니에 제가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망냉이 컴퍼니가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사지 않겠죠? 근데 공매도는 달라요. 나한테 없는 망냉이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요. 빌려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만약 그 당시 1주당 10만원이었던 망냉이 회사 주가가 그 다음 주면 5만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10만원의 현금을 챙겨놨는데 5만원에 사서 다시 그 1주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라고 하죠. 그 개미들이 이 게임스톱의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를 엄청 쳐둔 상태여서 나중에 갚을 주식이 엄청 많은 거죠. 못 갚을 만큼의 상황이 되자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어쨌든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주식을 사들여야 해요. 이 과정에서 약 22조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지는 아직 모르고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면 우리도 게임스톱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에 3월 16일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연장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공매도와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하고 검색하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저만큼 정말 주식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사태가 무슨 사태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Please subscribe and push like button.